자, 날씨가 너무 좋다. 자, 안녕하십니까. 삼돌로사입니다. 자, 오늘은 능포 나왔습니다. 여기서 뱅이 한번 해보려고. 앞번에 왔었는데, 한 마리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아, 오늘은 화요일. 날씨 좋습니다. 기분 좋게 낚시를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가루 3개에 이거 한 개 추가합니다. 고수로 가는 길. 따오라. 좋아. 고수로 한번 가보자고. 자, 미끼는. 빵가루. 미끼는 이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이거 해진에서 나오는 거. 참고 마시고요. 뭐, 어른이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 자, 밑밥을 미리 조금 추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잠시 설명드리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뭐 뱅이돔 낚시 할 때는 항상 뭐 일정합니다. 뭐 4만 건 감성도 저 뱅이돔은 일단 대1호 때고 원줄은 1.65 줄이고요. 그 다음에 찌는 제로 기울지. 그 다음에 발포치. 이 발포치를 한 개 넣었습니다. 그 밑에 민물 스토파 3개. 요건 스토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발포치가 막대형 발포치 2개와 3분의 1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발포치는 4개. 중앙에 찌 스토파 역할을 하는 민물 스토파 요거 체결한 거. 그게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오로지 목줄에만 이것을 다 체결합니다. 원줄에는 일체 체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목줄을 지금 4.5m 정도 넣었습니다. 4m, 5m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뱅이 바늘 4호입니다. 4호. 오늘은 4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게 기본 제가 쓰는 기본책입니다. 미끼, 빵가루, 밑밥, 빵가루 3개에 카멜론 빵가루 3개에 파우더를 한 개 섞었습니다. 자, 기본 처음 시작은 3m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온이 15도를 넘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입질이 뒤로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입질의 정석. 밑밥을 주기 시작해서 1시간 이내에 입질이 와야 된다. 여기 입질의 정석이죠. 제가 주장하는. 만약에 그때 입질 안 온다. 이러면 그날 뭐 삭사가 놀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시간은 열심히 하고. 아, 또 이것도 큰 눈물 나. 또 설치는 또 피나야지. 오늘 포인트 이름은 삼강녀. 장승포 갯바위 오른편 쪽에 와서 삼강녀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산다. 보고. 보고가. 자, 보고입니다. 첫수 보고. 두 번째 보고입니다. 오, 노래미. 자, 입질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낚시는 아닌데, 노, 투, 보고의 원 노래미. 자, 그렇지. 그것만 있을 소냐. 뱅에도 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오, 와, 요거 뱅에도 같은데? 오케이. 이런 것 같은데? 뭔데? 우와, 선뱅이. 우와, 사이 좋다. 자, 선뱅이 방생. 어이구야. 뭐야, 거기 떠나? 한번 더. 거기가 떠난 것 같은데? 지금 내려가면서 바로 입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뱅이돔이 폈다면, 피면 보통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두 번만 더 해보고, 수심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이 진짜, 야, 용치 놀리기가 너무 많다. 수심 3.5m에서 전부 용치 놀리기입니다. 이거 시야리나 크면 흑감으로서 좋은데, 용치 놀리기 너무 많은데. 한 마리 걸자. 오, 사이즈가 좀 괜찮나? 오호, 뭐야? 초반에 보고가
조금 보이더니 이제는 용추와 노래미가 주정입니다. 들물이 더 들어오면 상황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지부가 많이 됐습니다. 잡어 지부가 많이 됐습니다. 아, 대상어종이 바로 지부가 돼야 되는데 잡어가 너무 많네. 바다 상황만 좋다 지금. 아이고, 또 이게 뭐야, 또 어려운 낚시가 되나 이렇게 되면. 아, 되나 형님. 손바닥만 한 거 안 맞아. 저 둘이 했네. 거기 있다 가마. 열어. 아니, 그냥 채비도 안 움직여서 걷는데 저기 턱에 걸려서 나온 거야. 고기는 떠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 떠 있는데 아마. 많이 잡았다 노래미. 근데 씨, 와, 없나? 그냥 손맛은 봤네. 기다려 봐라, 햇빛 좀 나면 고기 웃기다. 알았어요. 고기는 있는 것 같아. 있어 봐라. 네, 고기 나오면 연락할게요. 알았어. 네. 8시 41분 낚시 시작한 지 2시간 지났습니다. 아, 조금 쉬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지금 잡어가 많이 있는데 아직 대상 어종이 집어가 안 됩니다. 어우씨, 거의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뭐야? 혹시 병해? 오예, 오예. 이제 병이 피는군요. 자, 한번 했습니다. 자, 한번 했습니다. 한 10한 2, 3cm 되는 15, 한 5cm 되겠네. 자, 드디어 이제 병이 피기 시작합니다. 자, 방생하고. 한 마리 아이가? 한 마리 온 거 아이가? 자, 한 마리 왔다. 오케이.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역시 병이놈은. 자, 시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오케이, 오늘 성공했다. 아마 조금 더 수온이 더 오르면 아마 더 푹푹할 것 같은데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왔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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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감시인가? 어우, 되겠지. 되게 맞다. 오, 오. 오케이. 야, 큰 한 마리 왔다. 27자는가 한 마리 왔습니다. 야. 맞지? 맞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이제 집어가 되네. 이제 집어가 된다. 이제 집어가 된다.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추가. 이제 집어가 됩니다.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고기 확실히 뜹니다. 지금 수심 2m인데, 2m까지도 부상을 합니다. 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핍니다. 피는데, 지금, 잔시알이 손바닥 사이즈가 지금 입질을 아주 활발합니다. 그 와중에 큰 거 이제 속가서 잡아내야 되는데. 아, 또 야, 입질 엄청나게 한다. 재미있는데 재미있는데 사이즈가 문제다. 자, 지금 만조가 가까이 오면서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큰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저 사이에 또 잔챙이들 사이에 큰 것들이 있는데. 자, 들어갔어. 아이고, 씨. 아, 진짜. 아, 입질은 많이 하는데 잔시알이 많아가지고. 아, 팔꿈치 잡는다고. 아, 잘다 잘다. 깻잎이다, 깻잎. 자, 삼도수 그만하겠습니다. 아, 고기는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알이 잘 다는 거. 야, 이게 아마 사진 볼 때는 또 이렇게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 지금 막 고기는 엄청나게 오후 되면서 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피는데 다
깻잎 사이즈가 대단습니다. 아, 참 안타깝게. 아, 그래도 뭐 쓸만한 건 세 마리 뭐 첫술을 배부를 수 있으니까 또 다음번 기회에 또 손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